5.18 이제 이 오늘 추도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게 맞지는 않지만 이제 이거 추도식은 다 기념식으로 이렇게 승화해서 이걸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고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나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윤석열이 안 왔으면 이걸 안 될 텐데 여기 있지 않아 이 안에 우리가 이걸 드는 거고 우리 주 목표는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는데 우리 독수리 삼총사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그냥 뭐 남한테 자기를 알리려고 이런 일을 하나 하는데 저희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과 지금 같이 죽으라면 바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윤석열을 끌어안고 같이 죽을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안혜우 기장님도 마찬가지죠. 아 근데 이건데 저 지금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윤석열이 술을 아무튼 오늘 망월동 43종이 우리 5월 영령들을 다시 한번 이따 가서 참배를 할 건데 일단은 윤석열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타도를 유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특히나 광주 5월 유가족분들은 여기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유가족분들 중에 윤석열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4년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부터 윤석열 일가를 우리가 추적해서 취재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7시간 녹취했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은 양심이 있는 놈 같으면 대통령 누가 등떠미라 해라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장모 마누라 공공지구 아파트 그 지금 윤석열 처남 하나만 송치했다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이 결혼한 후에 김건희와 결혼해서 윤석열이 뒷배 봐주고 최은순이가 주범 그럼 김건희가 기획하고 그 저기 오빠가 이번에 송치일단에는 애는 걔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주범은 최은순이고 이제 그 저 어머니를 조종하는 머리 좋다는 김건희가 이분이 이제 김건희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공공지구만 보더라도 얼마나 추악하냐 그거는 과거에 이런 얘기예요. 김건희 최은순이가 지은 죄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지었다고 하는데 공공지구는 2013년도 그렇죠? 예? 네? 예. 네. 2013년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 네. 양평 공공지구를 담당하는 여주지청장으로 2013년도에 재직하면서 일어난 범죄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윤석열이가 양평은 여주지청 관할이죠. 여주지청장 검을 할 때 그 뒷배를 봐줘서 지금 그 당시 여주 군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허가도 안 나서 남은 손도 못 대는 걸 최은순이가 그걸 자기가 맡아가지고 윤석열 뒷배로 해서 이런 그 비리가 일어난 사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 많은 분들이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있는 범죄로만 아는데 윤석열과 결혼하고도 김건희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김건희 녹취록 우리가 보도했잖아요. 이명수 기자가 우리는 윤석열 당선 이후에 지금 1년간 취재한 내용들이 많아요. 2탄 김건희 관련 2탄 폭로 방송을 다음 주 토요일 1시, 일요일 1시 하고 매주 2시 할 건데 이건 2탄입니다. 2탄은 김건희의 과거에 대해 얘기한 거고 이제 현실로부터는 3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많은 이런 일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도 벌어졌다는 거 내 말은 않겠어요. 그래요. 과거 가지고는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잡을 수 없겠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은 윤석열 김건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 안 드리고 서울에서 제가 지금 그 추악한 두 얼굴의 김건희 다큐도 지금 제작이 한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김건희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지는 모르지만 김건희나 윤석열은
예, 우리 서울의 소리는 아직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 예, 우리 서울의 소리나 안혜요 기장, 안혜요 기장님은 재판 받고 있죠, 지금. 네. 줄리 확실합니까? 그거 좀, 줄리가 아니라고 자꾸 재판을 걸고 기소했는데, 여기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하고 서울의 소리, 뭐, 이명숙 기자가 또, 녹취록도 있고, 예. 새로 하는 것도 줄리는 틀림없는 사실. 예. 예. 이제 과거를 지우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이 여자가 뭐랍니까 거의 악마입니다. 악마라고 생각하면 되고 윤석열이 지금 저 여기 들어갔으면 그 월팔 뉴욕에서 뭐 가서 뭐 헌안하고 뭐 참배한다 이건 그렇게 할 물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하나는 사이코패스고 하나는 소시패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정권이 끝나면 정신분석학자들이 지금 다르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줄리가 틀림없고, 줄리 재판, 뭐 지금 8개월째인가 아직까지 재판도 제대로 공판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돼서 저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걸 글로 써서 책으로 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기회. 이제 작가로 등단하시네. 예. 등단하시네. 우리 안혜요 기장님은 역사에도 뭐 많은 지식을 주신 지식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원로 지식인이 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설마 사람인데 저럴 수 있겠냐. 아 인간인데 저럴 수 있겠냐는데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그걸 상상을 초월하니까 하나는 사이코패스 하나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누가 사이코패스예요? 윤석열이는 사이코패스 김건희는 소시오패스 남의 잘못만 짚을 줄 알지 자신의 잘못은 짚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양심이 있는 자 같으면 대통령 시켜줘도 떠밀어도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양을 해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막 국민들 100%가 대통령을 해도 저는 안 됩니다. 예, 저는 과거에 더럽게 살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더럽게는 얘기하나도 저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게 대통령 출마해서 더군다나 나쁜 놈은 그런 사실을 아는 국민의힘이 되려다 예, 대통령을 시켰다는 부분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명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어서 감옥 보낸 당인데 왜 해체를 못 시켰냐. 우리가 박근혜 탄핵 촛불할 때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를 한 건가 문제고 또 서초동 촛불할 때 윤석열 파면이나 탄핵을 우리가 외치지 않은 우리 촛불이나 집회를 주최하는 리더들의 잘못도 크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과하고 반성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윤석열이나 김건희 모르는 분 있는데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지금 168위 김건희 응징 방송을 했는데 그게 만약 그 김건희나 이 윤석열에 대해서 심각한 거짓, 가짜뉴스라면 이 막강한 권력이 우리를 그냥 두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지금 줄 양재택에 첨노를 했다고 내가 맨날 외치고 다녔더니 그걸 국민의힘인가 누가 고발을 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지금 고발한 지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소조차 못 시키고 두 번째 주가 조작범이라 했더니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김건희 공소장에 이름이 289번 나오는 공소장도 있어요. 지금 특검도 국회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고 한번 상식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특히나 악랄한 김건희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서울의 소리를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옳다는 거고 두 번째 지금 김건희 녹취록 1탄 우리가 7시간
우리가 MBC에 줘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아쉽지만 2탄을 지금 다음 주부터 한다는 예고가 나가니까 갑자기 대구 경찰청에서도 무슨 뭐 누가 고발했다는 소환장이 오고 또 서초경찰서에서도 뭐 송치한다는 소환장이 오는 보는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가 약점이 뭐 있나 하는데 저희는 뭐 제가 오늘 목이 떨어진다 해도 그러지 않고 끝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우리가 끌어내고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건 우리 사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결국 많은 분들 어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나이 세 분 나이를 합치면 222살인데 우리가 뭘 바라겠다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면 좀 자기 좀 알아달라고 다닌다. 저 그를 저 아는 사람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도 비 맞으면서 그냥 험한 곳 다 다니고 하는 것은 제가 행동을 함으로써 지금 행동을 망설이는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저는 모든 제 행동은 동기부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늙은이가 저렇게 미친 듯이 다니는데 내가 집에 앉아있기 좀 미안하다 촛불집회라도 한번 나가자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는 의미지 제가 모든 하는 행동에 100% 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제가 악을 쓰고 막 하는 것도 좀 재밌게 보면서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행동하시는 뭐 양심이다. 구국까지는 아니라도 어저께 우리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키자는 분들 피켓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행진을 같이 했는데 그걸 행진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끌어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접어가지고 가버렸어. 아직도 광주에서 윤석열을 몰아내자 왜 우리가 이러는지 이해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 왜 윤석열이 아직도 윤석열한테 일말의 기대를 하는데 절대 지금 화가 나건데 단언하건데 윤석열한테 여러분들이 기대할 거 없어요. 어저께 간호협회 대선 때 누굴 지지했는지 저 알고 있어요. 간호협회가. 근데 간호협회가 어저께 내가 회장 여기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윤석열을 좀 타두어자 윤석열은 끌어내는 길 위에는 간호사협회의 법 제정도 윤석열을 끌어내야 된다 했더니 또 그것도 좀 두려운지 못마땅한지 이런 제가 누굽니까 반인반수로 제가 그 뭔가 그냥 착 하면 나는 그런 감각으로 사는 신기가 있어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거짓말하면 바로 제가 딱 집어냅니다. 유튜버들도 정확히 유튜브 하는 게 개인적으로 뭐 이걸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같이 좀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평화 제일 중요하죠.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걸 생각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